이렇게 그래서 네 간이랑 신장은 빼가 좀 더 들어라. 침착하세요. 신에게 누가 보니? 가까이 들려줄 수 있겠니? 여보세요. 제 말만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. 넌 누구야? 여기 썼네. 살려주세요. 안 죽일게. 대신 네 간이랑 신장은 빼가도 되지. 네, 112입니다. 살려주세요. 무슨 일이죠? 어떤 남자가 저 납치했어요. 침착하세요. 제 말만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코드 제로 납치 사건 발생. 인근 지구대 긴급 출동 바란다. 주변에 뭐가 보이니?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. 김인이 지금 뭐라고 있어?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. 좀 더 가까이 들려줄 수 있겠니? 네. 탱글탱글한 면발과 쫄깃한 건더기가 내 입에서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이야. 진물은 바다다. 서해안 어부의 고된 하루의 진한 향기가 고대로 담겨있는 것 같아 소리까지 맛있는 게 느껴져. 범인은 벤치인가? 뭐 하세요? 전대원 들어라.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출동해 해물만 라면을 사오도록. 사장님 여기 라면 있어. 여기 있어. 누가 잠깐만. 해물 맛이 아닌데? 아 해물 없어. 해물 없어. 네. 어떻게 됐어? 지휘에는 왕뚜껑 해물 맛이 없습니다. 지혜수에도 없는데? 어쩌죠? 근처 세븐일레븐으로 이동합시다. 아 오케이. 네. 자. 저 사람 지금 쇠 파이프 들고 저를 다가오고 있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잠깐만, 이 소리는? 지금 당장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. 네. 역시 범인은 피네펜이 분명해. 전대원 들어라. 지금 당장 영화관으로 가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혼자 보고 있는 남자를 체포하도록. 친구가 함께 크리스트 신혜기 크리스트 이진욱이야? 성부관 성부관 어 뭐 보겠어? 아, 아니야. 아, 지금 입장은 커피도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? 네. 아까 보헤미안 밤과 음악 사이. 어? 어, 밤과 음악 사이. 빨리 와! 아니, 토요일은 토요일은 좋은 거 낫다. 밖에 나갔나 봐요. 그래? 지금 저 혼자예요.
그럼 지금이 기회야. 소리내지 말고 천천히 기어서 거기를 빠져나와. 천천히요? 언니, 저 지금 나가고 있어요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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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MR. 널 사랑해줘. 날 울리지 마요. 다시 돌아왔어요. 숨 쉬는 것보다. 살려주세요. 다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. 젖은 이 말 하나도 늘 수만만 나는 겁쟁이랍니다. 98점! 와우! 어디서도 넣으셨군요. 만점에 도전하세요. 나 노래방 좀 갔다 올게. 전대원 들어라. 지금 당장 노래방으로 출동! 계단이야? 엘리베이터! 아, 이 새끼 진짜! 빠갈라면 새끼 진짜! 아이고, 진짜! 뭐야? 신발도 벗어? 신발도 벗어? 아, 진짜! 나 이쪽! 저 아니에요. 뭐가 아니야? 아이씨. 저 아니에요. 잠깐만. 저 아니야.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. 자, 여기는 출세. 아, 저희 코인 노래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, 일단 같이 가. 선배, 같이 가요. 이번엔 진짜 죽여줄게. 언니. 전기줄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요. 어떡해요? 전대원 들어라. 범인은 GD다. 지금 당장 GD를 잡아오도록. 아, 죽겠네. 야, GD를 어디서 찾냐? 근데 너 아까부터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야? 여보세요. 너 누구야? 유세윤 씨 되십니까? 예?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권주 검사입니다. 예. 지금 유세윤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 3천만 원이 오후 12시에 일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진짜요?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딥니까? 여기 가산역 근처인데요. 지금 당장 택시를 타시고 신촌으로 오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저 도착했는데요. 앞에 보이는 회색 건물 3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잡았다! 니들 뭐야! 가만있어, 마.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.